타구감과 비거리는 태생적으로 밤비를 하는 아이언의 틀을 깼다. 아이언 오브 아이러니 JPX 850 포지드 미즈노. 전반은 일단 1번부터 샷이 괜찮아서 좀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피니치도 오늘 연습랑 때보다 어렵고 그래서 좀 숏 게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. 후반에 좀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 바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후반은 전반처럼 샷이 좀 핀에 붙지 않아가지고 버디 찬스를 많이 놓치고 아깝게 투언도밖에 못 쳤는데 이런 친구들이랑 경쟁하려면 나중에도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을 들면서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같이 친 일본 애가 전반이 저보다 훨씬 잘 쳐가지고 이제 후반에는 아, 그 애만 잡으면 되겠다. 그 애만 잡으려고 스코어보다는 그냥 그 애만 따라 잡으려고 그냥 계속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. 공구를 시켜놓고 3퍼터하고 퍼터가 좀 너무 안 됐어. 와서 어떻게든 잘 치고 싶었는데 좀 못 쳐서 많이 아쉽고요. 네, 근데 어쨌든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린 주변에서 리커버리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다음 홀에서 만회하는 그런 바운스백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배우면은 제가 더 세계 무대에서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페어웨이 상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한국에 비해 약간 잔디가 한국 잔디가 아니라 약간 잔디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그 페어웨이 잔디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린하고.
솔직히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되게 하고 싶긴 했는데 되게 1등 할 줄은 몰랐어요. 냉먹어요.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오면, 만약에 오면 잘할 자신 있어요. 우선 이번 일본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남은 시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같이 간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. 저도 이번에 국제대회 나가서 이제 경험한 것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봐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이번 좋은 기회가 돼서 이번에 일본 같은 게 잘 차가지고 미즈노프를 가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미즈노프 때도 잘 치겠습니다.